아이 진짜. 아이 똑바로 좀 하라고. 야, 야. 아 진짜. 아 뭐 하는 거냐고. 아. 아 진짜. 야. 아 왜? 나 지금 TV 보고 있는 거 안 보이냐? 근데 소리 잘 안 들리니까 조용 좀 해. 아 알았다고. 아. 아 왜? 저 뭐하냐? 아 조용히 했는데 왜 그러냐고. 아 겁나 신경 쓰이잖아. 아 그럴 거면 방에 들어가서 하든가. 아 싫대고. 형이 방에 들어가서 TV 보라고. 방에 TV가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. 아 뭐 그건 내 알바 아니라고. 아우 저 진짜. 아 때려 보라고. 아 때려 보라고. 때리면 엄마한테 바로 다 이를 거라고. 아우 진짜. 아 그래? 내가 뭐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? 더러워서 피하지? 형! 왜? 난 무서운 똥이라고. 저거 제정신이 아니야? 아우 저건 동생이 아니야? 그냥 왼수야 왼수. 아우 여보세요? 뭐하냐? 나는 집에 있는데 왜? 누군데? 왜 이렇게 짜증이 나 있냐? 아니 집에 뭐 이상한 게 있어서. 이상한 거? 누군데? 동생. 아니 집에 같이 있으면 안 싸우는 날이 없다니까. 나 짜증나. 그래? 나 동생이랑 엄청 사이 좋은데. 아니 동생이랑 어떻게 사이가 좋을 수가 있냐? 몰라. 그런데 여동생은 내가 부탁하는 것도 다 들어주고 말도 엄청 잘 듣던데. 아 진짜? 아 근데 내 동생은 왜 저러지? 나 너보고 배운 거 아닐까? 아니 뭔 소리야. 야 근데 왜 전화했어? 뭐? 나 왜 전화했지? 뭐? 생각나면 다시 전화할게. 여보세요? 뭐야 이거? 아 나도 여동생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. 여동생 있으면 내가 진짜 잘했을 텐데. 아 나도 여동생 갖고 싶다. 아니. 여동생. 아 오빠! 아 오빠 일어나라고 오빠! 아 뭐야? 미미. 오빠 왜 그러냐고? 무슨 무서운 꿈 꾼 거냐고? 오빠? 야, 너 나한테 왜 그래? 그럼 오빠한테 오빠라고 그러지. 아 뭐라고 그러냐고. 쟤 왜 저래? 정신 차리고 얼른 밥 먹으러 나오라고. 잠깐만 이게 지금 뭐지? 꿈인가? 아픈 거 보니까 꿈은 아닌데? 저게 뭘 잘못 먹었나? 야, 너 왜 그러냐? 아, 뭐가? 왜 그렇게 밥맛 떨어지게 행동하냐고. 네가 뭐? 아, 장난 그만해. 아, 머리에 그건 또 뭐고. 남자가 입술은 또 왜 그래? 뭐? 남자? 진짜 너무하다고. 야, 왜 이래 이거? 야, 너 또 동생을 울렸어? 아니, 엄마, 얘가 여동생을 왜 이렇게 괴롭혀? 뭐? 여동생? 오빠 진짜 너무하다고. 왜? 아니 쟤 왜 저래? 넌 여동생한테 왜 그러니? 아니 엄마 쟤 남자잖아. 아, 이게 지금 뭐지? 야, 너 진짜 왜 그러냐? 어디 아프냐? 왜 또 들어와서 괴롭히냐고! 아니, 괴롭히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행동을 이상하게 하니까 그러지.
애들은 여동생한테 잘해준다고 하던데 오빠는 왜 맨날 괴롭히기만 하냐고. 네가 왜 여동생이냐고. 너 남자잖아. 또 나가. 아니 야 나가라고. 아, 야,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. 잠깐만 혹시 나도 여동생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. 여동생 있으면 내가 진짜 잘했을 텐데. 아 나도 여동생 갖고 싶다. 여동생 내 소원이 이루어진 건가? 말도 안 돼. 아 근데 내가 생각했던 여동생이랑은 좀 많이 다르네. 진짠가? 야! 아 왜 또 그러냐고! 너 진짜 내 여동생 맞지? 그럼 내가 오빠 여동생이지 누구냐고! 야! 지금 오빠 배고프니까 가서 라면 하나만 끓여와봐. 라면? 분명 짜증낼 거야. 알았다고. 에? 끓여준다고? 응. 그게 뭐 어려운 일이냐고. 아니 왜 순순히 끓여주지? 진짜 여동생이 된 건가? 오빠! 응? 어? 나 이것 좀 도와달래고. 뭐야? 아 뭔데? 나 이거 무거워서 못 들겠대고. 네? 야, 이 냄비가 뭐가 무거워? 난 연약한 여동생이라고. 아, 알았어. 됐지? 어, 이제 오빠 쇼파 가서 쉬고 있으라고. 아, 미미. 오빠. 어? 나 이것 좀 뜯어달라고. 뭐? 이거 너무 안 뜯어진다고. 아니 라면을 왜 못 뜯어? 난 연약한 여동생이라고. 아 얼른. 여기 고맙다고. 아 진짜 뭔데? 아 오빠! 그 왜? 얼른 와보라고! 아 그 왜? 이게 반으로 잘 안 부셔진다고. 이것 좀 반으로 부셔달라고. 아우 진짜 별걸 다 시키네. 아 고맙다고. 이게 지금 내가 편한 건가? 어? 좋아요. 아우 배 아파. 아 화장실 가야겠다. 진짜 뭐야? 아 이래도 여동생이 갖고 싶냐고. 아 나도 여동생 갖고 싶다. 여동생. 여동생이 갖고 싶다고? 아, 그러면 내가 여동생 갖게 해주겠다고. 일단 엄마한테 도움을 좀 요청해야 될 것 같대고. 야, 변태라고. 변태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